저쪽 위에 교각 포인트 쪽에 조사님들이 나오시던 조사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오늘 딴 데로 다 가셨나 봐요. 상류 쪽이 아무래도 좀 핫해서. 아, 상류 쪽으로. 상류 쪽 가면은 상류 쪽 포인트는 어느 뭐 성수 한남 이쪽이겠죠? 성수대교, 한남대교. 7시 반 지나고 있는데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강산철교 밑에 바로 이쪽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이 밑에 있는 조사님들이 10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9시, 10시 방향으로 치셔서 밑걸림, 그러니까 줄이 서로 걸리는 일이 꽤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이쪽으로 치시는 분이 없네요. 9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잠잠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조사님들도 입질이 없으시네요. 조사님 아직 입질을 못 받으셨다고. 오늘
물질이 없는 날인가 봅니다, 이거. 물도 많이 들어오고 괜찮은 날인데. 여기요. 저쪽 위에 교각 포인트 쪽에 조사님들이 나오시던 조사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오늘 딴 데로 다 가셨나 봐요. 오늘 상류 쪽이 아무래도 좀 붙어서. 아, 상류 쪽으로. 상류 쪽으로 가봤거든요. 아, 오늘은 상류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답니다. 네, 상류 쪽으로 좀 많이 가고. 네. 요즘에 풍차도 좀 불나와요. 상류 쪽 가면은 상류 쪽 포인트는 어느 뭐 성수 한남 이쪽이겠죠? 성수대교, 한남대교. 아, 조사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벌써 2시 가까이 됐네요. 아유, 네, 물 잠잠하고 계속 이 비닐 쓰레기 이게 물이 막 그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올라온답니다. 줄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입질이 없습니다. 아직 조사님들 많이 남아 계시고요. 이게 과연 입질일까요? 아니면 이물질이 걸려서 이 정도까지 입질이 아닌가요? 제가 던져놓은 거는 뭐 까딱도 안 합니다. 이 뭐 아 야 2시 정말 조용한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 한강입니다. 아, 오랜만에 늦게까지 강바람도 좋고 날씨도 좋고요. 아, 드디어 화성의 계절인가요? 저기 보면 밤하늘에 화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은 멋있게 보일 텐데. 이제 접고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조사님들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어가서 좋은 꿈 꾸도록 하겠습니다.